저는 원래 이렇게 원고 중심보다는 아침에 늘 이렇게 마음에 묵상하다가 하나님 이제 오늘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게 이렇게 메시지를 하던 것들을 종합하면서 주시는 얘기들을 제가 메모를 해서 언제나 메모로 저는 그래서 늘 새로운 왜냐하면 어제의 생명이 아니잖아요. 우리 오늘 새 생명이잖아요. 어제의 날이 아니라 오늘 새 날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날마다 일을 하시면서 날마다 새로운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새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일이 뭘까? 기도하면서 새 생명 주신 오늘 새날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하고 우리 목사님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저 자신을 위해서도 쓰는 말씀을 항시 집회 때마다 제가 내일 이 자리에 또 세워주신다면 또그 말씀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 자신을 위해서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을 제가 늘 마음에 집회 때마다 인용하며 저더러 들으라고 제 입술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수 없다. 제가 어느 날늘 알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저한테 굉장하게 크게 아주 그냥 쾅 하고 오는 것 같으면서 눈물이요 준비할 새 없이 나왔습니다. 감격해서. 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수 없다. 예수님이 직접 하셨는데 내가 예수께 왔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죄종들이 되셨잖아요. 예수께로 온 일이 어떤 일 때문에 어떻게 해서 오셨냐고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라 부르시는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이끌어 왔기 때문에 내 앞으로 왔다는 거예요. 알든 얘긴데, 알든 얘긴데, 다시 한번.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고 왕 중에 왕 되시고 신 중에 신 되시는 우리 그 하나님이 나를 이름으로도 안다고 하셨지,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셨지, 예수께로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그 자리에 섰구나. 이게 너무 감사했고요. 그다음부터 그 눈으로 제가 집회 갈 때마다 제가 일일이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쭉 앉아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도 가능하니면 제가 웬만한 큰 교회는 안경을 써요. 멀리는 잘안 보이고 더블로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눈을 마주쳐 보려고 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주님께로 불러온 분들이라고 적어도 제 믿음으로는 성도님들을 그렇게 뵙고 오늘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주님이 아시는데 더더군다나 감격스러운 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 얼마에 파는지 두 마리인지 한 마리인지도 내가 안다 이거예요. 참새가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까지도 나는 아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이 귀히 여겨서 예수 앞으로 이끌어 오신 분들 앞에서 제가 섰습니다. 적어도 제가 가진 믿음으로 볼때 여러분들을 뵈는 것은 주의 종을 떠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끌어내온 하나님의 귀하신 분들. 이사야서 43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보배롭고 존귀한 분들, 하나님의 눈에 그런 분들이 저와의 만남을 갖게 됐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한테 자꾸 이 말씀을 통해서 경각시켜 주면서 제가 여러분 목사님들을 뵙는 거, 저는 성도님들을 뵈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다 존중하는 마음, 귀한 마음.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분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없이 말씀 안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늘 오시던 목사님이 안 오실 수도 있고, 또 성도님들도 안 오실 수도 있고, 저는요, 그럴수록 그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지, 하나님이 선택한 분들이 여기 계셨다고 믿으니까요, 제 마음은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아니면 오신 분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드려서 이 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나. 하나님 말씀은 기적이잖아요. 이은성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 속에 주신 그 말씀을 저는 입술을 통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단 위에서도 저는 제가 하는 말을 제 귀가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어느 때는 더 열어주세요. 생각밖에 나는 이것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니까 더 열려 보여요. 열려 보이면 하나님 나 단에 내려가서 잊지 않고 이거 메모 좀 하게 해주세요. 제가 혼자서 그렇게 얘기하는 아마 목사님들도 아실 거예요. 그런 마음을 제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집에서도 하지만 오늘 목사님들 앞에서는 좀 다르게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나눌 생각이 들어서 메모를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우리 많은 말씀 속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셔요. 또 우리 목사님들부터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런데 정녕 우리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그러셨지요.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성령님께서도 나는 예수 외에는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봐야 할 샘플은 예수님과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이 너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과 보여주시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 짧은 강대상에서 너무 많은 예수보다는 다른 것들이 증거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제 스스로 주님께 주님 앞에서 깨달으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 우리는 그 전율을 느끼는 그 기쁨을 우리는 제대로 못 느끼고 있을까? 신학교가 그렇게 가르쳤고요. 지난 선배 목사님들이 설교를 본문 서론 본론 결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맷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니까 그 흐름에서 그 설교를 그런 훈련들을 받으셨는데 성령의 운행하심은 물론 그런 기틀 아래서 다른 데로 새 나가지 말고 감정 절제해서 말씀 증거하라고 그렇게 훈련하는 것부터도 배워왔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성령의 자유하심이 우리가 배운 지식이 먼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랬더니 직통 계시 받은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단시 하니까 목사님들이 그거를 자유롭게 성도들을 가르쳐서 예수님과의 인티머시 릴레이션십 가까운 교제를 할 수 있는 훈련이라든가 가르침을 제대로 못해오지 않았나 참 슬픈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찬양의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런데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일이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눈으로 보고 아멘 하는 걸로 끝났지 말씀이 이 자리에 그냥 있고 머릿속에 그냥 있고 이 말씀이 믿음과 화합해서 내 삶을 움직이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그 말씀으로 기뻐서 가슴이 뛰고 눈물이 저절로 나고 슬픈 얘기 아닌데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그냥 나는 이런 체험들이 우리 목사님들부터 아니면 우리의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리는 데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째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의 기준을 우리 성도들한테 가장 기초로 해줄 수 있는 거는 첫째 이 말씀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냐 거기다 대봐라. 두 번째 이 말씀이 교회와 이웃을 기쁘게 하느냐 교회와 이웃을 귀하게 더 유익하게 하느냐 거기에다 대보시오. 다음에 세 번째로 당신의 신앙에 귀한 도움이 되는가 요 잣대 세 가지에다가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잣대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초적으로는 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그 세 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 음성 듣는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줘요. 어떤 사람 진짜 음성 들었다고 이사를 뭐 동쪽으로 하느니 바다 쪽으로 하느니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뭐 장로님이 짐 싸가지고 우리는 이사 간다 그러고 뭐 가게 터도 오른쪽에 하느냐 동쪽에 하느냐 서쪽에 하느냐 저는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의 길이 어떤 거냐? 저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뭐 전에는 사모님이었죠. 사모님,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게 학교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여기로 보내면 좋을까요? 저기로 보내면 좋을까요? 비즈니스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할까요? 저렇게 하면 할까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요. 그분들한테 해준 게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동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러면 어떤 길이든 예수의 길입니다. 내가 가는 곳은 주님이 동행하세요.
주님이 동행하시는 길은 예수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서 망해도 예수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자기 계획한 그 퍼펙션 성품, 완벽한 성품 가지고 계획한 선교 여행 코스까지 바꿨습니다. 드로아에서 영이 마케도니아에서 부른다고 갔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광주리에 달려내려서 도망쳐야 되는 죽음의 길을 벗어났지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아야 됐지요. 얼마나 고난의 길이었습니까? 우리의 우리 세상에서 보는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르친다면 성도도 혼돈하고 우리 자신도 혼돈해요. 제가 하다못해 여러분 목사님 앞에서 오늘 제가 하리라고 메모했던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교회의 부목사님 사모님 하나가 7월 24일 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저는요 그 사모님 일로 인해서 강대상에 설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요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요만큼 깨달은 것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요 조금만 더 알아주시면 얼마나 내가 펄펄 뛸까요? 이러고 설교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번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몰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부흥의 스케줄이 LA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는데 저 이런 마음으로는 단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눈앞이 깜깜한데 어떻게 해요? 제가 박사학위 받은 날 소식을 들었을 때요 제 머리가 빙빙 돌았어요. 사모의 불쌍한 거는 두 번째고 내가 선포하고 믿었고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가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는 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이 목회연구원에 제가 처음 한국 갔다 와서 참석을 하는데 박사학위 받았다고 우리 목사님 너무 칭찬해 주시려고 그러고 다른 목사님들도 막 칭찬, 사모님 목사님 아우 축하드립니다. 저는요 박사학위는 들리지도 않았어요. 깜짝 놀라셨대 김 목사님이. 정말 목회자의 마음이 저런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오히려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 때문에 제가 뭐냐면, 첫째 제가 한국 집회하고 돌아오니까 작년 가을이에요. 신장 이식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 사모님인데요. 아시니까 제가 다 중량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저는 신장 이식도 못하게 됐어요. 신장 때문에 심장이 안 좋아져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갖고 심장이 안 좋아졌을 때도 여기 스텐시를 박는 것도 제대로 못해서 겨우 두 개만 겨우 박았대요. 그래서 언제 심정지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요. 제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뭐라 그랬냐면 말씀 증거하고 막 뜨거워서 들어왔을 때잖아요. 그래서 사모님 됐다. 우리 사모님이랑 나랑 물론 의사의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이제는 세상 것 하나도 바라볼 게 없잖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지. 우리 사모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자.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감사해하고. 그리고 저는 확신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다리가 이렇게 부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요번에 왔을 때. 이만큼 부었는데 그 이유는 이 종아 이저 뒤꿈치가 썩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부활절에 맞춰서 우리 목사님과 들어왔거든요. 한국서 저희 남편 목사님이 설교를 그날 나사로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데도 썩었다는 얘기. 근데 하나님이 살리신 그 증거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요 그 소리가 확 하고 들어오면서 그래 하나님 죽어서 썩었는데도 살리셨잖아요. 근데 산 사람이 썩은 정도는 못 고칠 리 없잖아요. 그게 제 다음 단계 하나님 앞에 제가 씨름한 거예요. 아마 이 얘기는 제 얘기만이 아니라 목사님들의 삶 속에서 개인의 삶과 또 말씀과 가지고 붙들고 일어났을 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과의 부딪힘이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에도 일일이 일어나는 일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그런 것들을 당했을 때마다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우리 성도들을 우리 목사님과 신방했을 거나 카운세링 했을 때에 권고하고 아주 믿으라고 얘기해줬던 얘기들이 온통 내 머리에 다 와도 역사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 죽은 자가 썩었는데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산 사람이 썩은 정도 목은 고치실 리 없잖아요. 자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믿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주신대요. 그리고 한 여종이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는데 어떻게 이 다리를 잘라요 하나님. 막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는 날 제가요 마음이 아 내가 목사 안수도 제가 원한 거 아니었거든요. 제가 남자로서 60살 되는 사람들 정도가 지난 사람이 목사 안수 받으면 제가 입으로 그랬어요. 아, 이 나이 그 나이에 뭘 이제 와서 목사 안수를 받아. 남자가 받는데도 목사 안수 받아. 아니 그렇게 사명 있으면 그저 작은 교회 가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전도하며 섬기지 무슨 목사 안수까지 받아. 제가 그랬는데 내가 70 넘어서 목사 안수 받게 되니까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이 저를 받게 했어요. 하나님 이거 영광 가리는 일이 아닐까 얼마나 고심했는데요. 많은 여러 지역에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축하의 메시지를 하시면서 나는 시편을 읽었어도 나하고 상관도 없는 일인 줄 알았어요. 늙어서나 읽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말씀이 92편에 있는 말씀이 딱 오는데 너는 늙어서도 결실하고 빛이 청청해서 막 이러는 걸 보니까요 가슴이 막 뛰면서 하나님이 나더러 내가 준비한 길이니까 순종해라 이러는 것 같았는데 목사 안수씨 저 목사 와보셨지 저 하나 하는데도요 교회가 있는 대로 꽉 차고 꽃다발에 뭐에 저는요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더러 내가 세운 거니까 순종해라 하는 걸로 보여가지고 그게 다 나한테는 하나님의 소리로 들렸어요. 너무너무 위로가 돼서 박사학위도 똑같았어요. 제가 박사학위는 돈도 많이 들죠. 그 시간도 없죠. 제가 무슨 박사학위를 공부해요? 그랬는데 여러 가지 상담이며 부부관계, 가정관계, 자녀관계 이런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전문적인 에어리어를 제가 공부하면서 그냥 쌓여왔던 크레딧들이 몇 년 만에 퀄리파이가 됐다고 나더러 그거 다 있는 거 그냥 합쳐서 논문으로 써서 내기만 하면 되는데 이때 안 하면 언제 하시려고 하느냐고 얼마나 옆에서도 그냥 도와주셔가지고 정신없이 논문 제출하고 돌아왔는데 학교에서 대학교부터 38년 된 학교예요. 대학교에서부터 최고 우등 수마쿰라우데 아무개 그리고 다 이렇게 올라갈 때 제가 신학교를 수마쿰라우데 최고 우등으로 졸업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가 제대로만 했으면 내가 또 이번에도 그냥 수마쿰라우데 소리를 또 들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야 은성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나이가 몇인데 지금 감히 생각할 걸 생각해라. 나 혼자서 그러고 있는데 수마쿰라우데 그레이스 왕 그러는데요 제가 빈혈이 휙 돌아요. 너무 놀래서 그래서 눈물이 핑 돌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순간 1초도 안 되게 이렇게 이 나이에 얹어주실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남은 일을 섬기라고 나한테 이런 것들을 씌워주시나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순간에 내가 이렇게 나무를 막 그동안에 40년 광야 신앙의 훈련 목회자로서의 남편을 도우면서 그 사모로서의 훈련을 통해서 많은 고난 속에 성숙해가면서 오늘이 있기까지 어느 정도 산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는 박사학위까지 생각지도 못한 걸 안아주면서 저한테 이렇게 했을 테니까 야 오늘은 호텔 가서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나의 생애를 돌아보면 감사 좀 하고 쉬자 이제 잠 좀 서너 시간밖에 못 잤던 거 이제 여기서는 푹 좀 자자.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사람 만나러 가시니까 나는 여기서 좀 쉬리라. 그러고 목사님하고 호텔로 오는 차 안에서 사모의 다리를 자르게 됐다는 의사의 통보를 받은 거예요. 다 없어졌어요. 박사학위고 뭐고 뭐 인생이 40년 광야고 뭐 하나님 난 하나님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신방 가면서 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 뭐 얼마나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평안을 어느 때는요 내 마음에 믿어지지도 않는데도 그렇게 설명해 주면서 말씀으로 권고했는데 딱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늘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권면하던 말씀 가지고 그랬어요. 그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무명의 성도 다리 잘라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얼마나 크길래 잘라야 합니까? 제가 그렇게 여쭸어요. 하나님 이 성도의 다리를 자름으로 하나님이 받을 영광이 얼마나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길래 연약한 무명의 여정의 하나의 다리를 자르면서까지 하나님 일을 하셔야 하느냐고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 머리로는 그리고 울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왔어요. 제가 순서가 설교 순서예요.
저는 설교가 힘든 적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목사님들 초교파로 모이는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첫날에 주강사가 됐을 때 제가 그랬다니까요. 나는 목사님들이 토요일날 주의 말씀 우리 목사님한테 야단 맞았어요. 그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제가 얘기한 거예요. 토요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다고 성도들이 전화해도 우리 목사님 지금 기도 중이시고 말씀 중이신데요. 뭐라고 안 바꿔주고 그런 목사님들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목사 사모로서도 그래요. 아, 뭐 이렇게 주중에 말씀 다 증거해놓고 토요일날 뭐 그날 꼭 그렇게 해야만 되나 막 이러면서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처럼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예수님과 동행하신다면서요. 그럼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즐겁게 얘기할 때 샘물이 터질 텐데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 메모만 해도요. 주일 40분 설교 나는 일주일 내내 쌓여진 거 하려면 뭘 해야 좋을지 모를 것 같은데요. 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당신 새벽기도 저녁예배 뭐 수요예배 신방회고 다 해봐 당신이 목회해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나 그래서 아니 나는 일주일 내내 쌓인 것만 365일 동안 쌓여도 그거 다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랬 제가요 설교를 못하겠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어 또 다른 부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요번 순서 못할 테니까 목사님이 써주세요. 나 도저히 못 쓰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잘랐어요. 그게 목사님 앞에서 얘기하고 자른 날 내가 병원으로 달려갔잖아요. 그런 다음에 내 마음에 떠오른 딱 말이 뭐냐면 사모님 다리를 딱 붙들고 야 잘랐다는 얘기는 살려주신다는 사인이다. 내가 그랬어요 사모님들어. 왜냐면 당신을 심정지 시켜서 죽을 거라면 자르고 데려가겠냐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자르지 않고도 아 자를 때는 너를 당신을 살려주신다는 사인이다 그랬더니 그게 너무 맞는 말인 걸로 이해가 되니까 맞아요 사모님. 그 동생도 자른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살아서 목발지고 그런 다음에 목사님들이 그냥 제 눈물의 기도에 헌금들을 해주셔서 목회자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도 거의 2,000불 가량을 해서 내가 그 사모님한테 나 이거 당신 의족 보험에서 커버하는 거 말고 좀 더 좋은 저질의 자질의 의족 만들어 줄 거야. 그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의족 저 헌금 만들 거예요. 이렇게 용기를 줬는데 갔네요. 이 사모가 코마 상태에 들어갔대요. 두 번째 설교가 또 하필이면 그때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한테 나 이번에 또 못하길 것 같아요. 내가 성령께서 하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밤까지 제가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풀어주시는데 너무너무 제가 은혜가 돼서 제가 LA 부흥에 가서 요번에 가서 그랬어요. 제 여기 부흥에는 제 생애에 다시 말씀으로 거듭난 첫 부흥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렇지 않고는 제가 설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25일부터 한국에서 4일간에 부천 21세기 교회를 저는 몰라요. 목사님들이 다 소개해서 저는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도 4일간 부흥회 하는데 난 도저히 갈 용기가 안 났어요. 이렇게 확신 없는 말씀 가지고 뭘 안다고 요 부분만 얘기한다는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풀어지고 나니까 제가 말씀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요. 늘 알들 말씀인데요. 첫 번째 나한테 딱 들려주는데 제가 하나님더러 잔인하다고는 안 그랬는데 내 마음속엔 그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 여종의 다리를 자른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게 얼마나 하길래 그때 이 잔인하게 자른다는 얘기가 내 마음속엔 있었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들 앞에 내가 그랬지. 목사님들 생각해보세요. 젊은 사모의 다리가 그냥 무릎 위까지 자른대요. 상상 좀 해보세요. 내가 오죽하면 그랬어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내가 그 수술하러 갈 때 자르게 된 다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니까 없어질 다리인데요. 웃으면서 그래요, 사모가. 그랬는데 말씀이 그렇게 저한테 오는 게 그래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로 지금 연결되는 겁니다. 저한테 그래요. 딸아,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인 일이 내가 잔인하더냐? 한 번도 주님이 예수님 죽인 일은 잔인하다고 생각한 적 없었어요. 어떻게 했어? 그 엄청난 일을 나를 위해서 했다는 게 고마운 것뿐이고 감사했지 하나님이 잔인하게 처리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의 다리를 자른 그 일이 잔인한 거더냐라고 저게 물으면서 내 아들을 죽인 내가 잔인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 그때요 정신이 버쩍 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짜자자자작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내 생각과 내 길은 땅과 하늘이 높음 같이 그 차이만큼 네 생각과 다르다. 아, 이 여정을 통해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구나. 그거에 아, 내가 그거 붙들어야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구나. 그러더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 늘 알던 거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한 거다. 얼마나 우리 많이 아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이요, 나한테 그냥 꽝꽝 울면서 뭐냐면, 그래서 제가요 그냥 한 번역만 보지 아니하고 다른 번역 다 뒤져가면서 그 번역의 차이를 찾아가면서 제가 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파멸이 아니다. 파멸이란 말도 있어요. 그렇다면 왜 재앙과 파멸이란 단어를 썼냐면 현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파멸 같으니까, 그렇죠? 재앙 같으니까. 그래서 나 재앙 속에 있는 거고 나는 이제 파멸이야 이러고 있을 때에 주님이 뭐라냐면, 너를 향한 내 생각을 나는 내가 안다. 너 파멸 아니다. 이런 얘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 이 고통이 파멸이 아니구나. 그렇게 얘기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뭐냐면 평안이래요. 그 평안을 다른 번역을 보니까 prosperous, 번영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 순간이 너로 하여금 번영케 하는 거래요. 목사님들 어떤 파멸 같은 상황에 있으십니까? 고통 속에 있으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 있으십니까? 이것들이 하나님의 생각은 이것이 너에게는 파멸 아니야. 번영이야, 번영. 또 다른 말에는 장래의 소망이라고 여기는 돼 있지만 다른 번역에는 expected end, 마지막을 기대하게 만드시는 거래요. 야, 그렇지, 우리가 마지막 가는 거지. 이 땅에 있는 일 가지고 하나님하고 내가 뭐하고 계속하고 있었어. 사모 사실은 그대로 그 몸 가지고 살았으면 우리나 위로가 됐지. 그 사모는 얼마나 고통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주님이 품에 먼저 안긴 게 이 환란의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모야.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그런 사모의 자리가 없어서 우리가 인간적인 정 때문에 아프고 안쓰럽고 안타까운 거지. 나 뭐하고 있는 거야. 정신이 버쩍 나더라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목사님 여기에 세워주신 게 세 번째인 것 같아. 그치? 세 번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실질적으로 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본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셨지요? 오직 하나님이 답답하시면 말씀 속에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신이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거를 강조해 놓으시고 다음번에 나는 지금부터 이제로부터 종말까지를 나는 얘기했다 너에게. 그리고 그렇게 말한 것을 지키는 그 모략을 지키는 나 같은 신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아직도 이루지 아니한 일을 나는 얘기하고 그 모략을 나는 지켜내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종들로서 미래를 봐야 합니다. 현실 속에 우리는 우왕좌왕하고, 저같이 이렇게 주저한 말씀을 증거한다는 저도요, 그 아픔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다음에 사모가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했다는 증거들을 제가 그날의 추모시에도 다 썼지만, 그런 일들을 나만 몰랐지 하나님은 예비시켰구나. 그게 너무 큰 위로가 돼서 제 마음의 해결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서 제가 LA 집회를 정말 은혜 속에 지냈어요. 두 교회 연합인데 주의 목사님들이 더 큰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진 걸 여러분 앞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가 목사님들 앞에서도 제가 목회연구원에서 잠깐 얘기했던 거지만, 저는 모르는 분인데 우리 목사님하고 여러 가지 사역으로 엮인 분인데요.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갔을 때에 비행기 타고 갔는데 거기서 식사 초대를 받아 저는 목사님 따라갔어요. 제 앞자리에 그분이 앉았어요. 의사신데. 근데 그날 저녁에 호텔을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더러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외로워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영어로 그랬어요. 하나님, why me? I'm not living around here. 저 이 지역에 안 살잖아요. 왜 저예요?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외로운 사람은 좀 찾아가지고 위로해주고 벗이 돼주고 그래야 되는데 영어로요? You are my friend. 너 나의 친구자니. 순간요. 맞아. 하나님이 나를 친구라 여겨주시고 나는 친구의 삶을 살아왔나 그럼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 저 주의 종들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다 우리 찬양에도 내 친구 되시니 나잖아요. 저장 믿고 위에 이슬도 주가 나와 함께 다니시면서 친구 삼으셨네 하는 찬양 우리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연 친구로서의 삶을 살아왔는지 순간에 확 아 친구 그러더니요 나는 저분을 모르는 사람인데 그분의 인생을 모르는데 그럼 하나님 나한테 알려주신 거는 기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더니 제 마음속에는요 찬양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누군가 너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에 어머 해 아래 새 것이 없구나 그러더니 그게 다 저한테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목사로 사모로서 오늘의 길을 이렇게까지 올 때는 누군가 이와 같이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처럼 누군가 나를 모르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준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서 있구나 하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요 나는 그러니까 윤 사모님 사모님 기도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왜 좋아하는지 알겠지? 그 기도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있는데 저는 이걸 훈련해요 주께서 말씀해 주시거나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자의로 하지 말자를 아주 저한테 맨날 공식처럼 집어넣어요. 제가 말하는 거, 제가 뭐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얘기만 가능한 할 수 있도록 좀 날 훈련시켜 주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들려주신 것도 그분에게 만날 기회도 없으니까 이렇게 찬양으로 들리면서 아 기도하라는 거구나 이랬는데 전화가 따르르 울리는 거예요. 호텔로. 그러더니 그분이에요. 그러더니 목사님 이 지역에서 이은성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다고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방송 좀 따려고 하는데 하와이까지 나가는 방송이래요. 그러면서 내일 혹시 10시에 좀 시간 내주실 수 있니? 아들이요. 아들을 못 봤는데 아빠는 우리 보러 온다고 해놓고는 하루밖에 우리를 하고 시간이 없는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막 불편하면서 아빠가 꼼짝하지 못하게 그 지역에 간대니까 거기다가 호텔에다가 골프 리저브까지 다 해놓고 돈 다 페이한 거예요. 이 노릇을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들한테. 근데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제 삶의 위조가 어디 관광을 일부러 가지 않는다. 말씀을 선포하는 게 있으면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로 관광을 한다. 이게 남은 제 인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여유 없이 말씀 기회가 되면 관광한다. 이게 제게 주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아들하고의 시간 보내는 그 단 하루의 시간인 거니까 저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초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여기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 아들한테 의논하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요. Mom, whatever you want. 말씀을 증거하는 거 아니네요. 너 돈 다 냈잖아. Don't worry, you can go.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나를 픽업을 하러 가는데 우리를 나를 점심때까지 데려다 준대. 차 안에서 있는데요. 차 안에서 말을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15분이나 늦게 오는 거예요. 자동차가 이상이 있어서 약간 정비소에 가서 고쳐가지고 손보고 왔대. 그러니까 급하게 가서 내려놓고는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열쇠를 열고 들어가서 컨퍼런스 룸에다 그거를 셋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그 의사의 사무실을 가서 딱 둘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하고 딱 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구나 싶어서 제가 사실은 어제 제가 기도 중에 이만저만 한 게 있어서 이거를 얘기를 해드려야 하나 이렇게 생각 중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지나가는 얘기 그래요? 얘기해보시죠. 이런 게 아니고요. 아주 진지하게 무엇이든지 말씀해보세요. 라는 아주 진지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얘기하시라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1, 2분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침묵이가. 그러더니 목사님이 비행기 타고 여기 오신 거는 나를 위해서 하셨네요. 제가 지난 6일 동안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외로워서 이랬대요. 제가 어떻겠어요? 전율이요? 소름이 착 끼쳐.
6일 동안 더 이상은 외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랬대. 그런데 어제 하루만 목사님, 이은성 목사님이 유명하다니까, 제가 유명하다는 말은 제 얘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됐는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은성 목사님 온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찾아서 하루 종일 내 설교를 들었대요. 그러느라고 하나님에게 씨름하는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어제 하루만. 아, 그런데 너무너무 내가 놀랐어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아니까. 내가 그 사람의 사정을 알았으면 내가 추측해서 그런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전혀 관계없는 내가 하니까 이분이, 아, 내가 외로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했구나. 이거를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이 힘이요. 제가 몰랐는데 저는 한국 갔는데 이분이요. 병원에 입원해서 신장을 이식을 했대요. 신장을 이식하는데 심장까지 안 좋아서, 그래서 우리 산모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의사예요. 안 되는 거 자기도 아는데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 어떡하냐 고민들 하다가 그러면 심장에 두 개라도 하자. 똑같이. 신장 이식하고 심장을 한 것을 회복시키는 게 4개월이나 걸렸어. 이 양반이 그 병원에서 우울증 안 걸리고 살아날 수 있었던 거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주고 간 이후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살았잖아요. 그걸로 이겨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 이 삶의 속에서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애초부터 아주 처음부터 오늘 본문처럼 종말까지를 말씀하시고 이뤄가시고, 자 봐라 증거했다 말씀, 성경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성취되는 성취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얼마나 수없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게 나무 성경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제가 얘기 지난번에도 했으니까 이건 생략할게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저는 나무성, 최초의 인류에게 주신 나무 성경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 너 자신을 봐라 하는 걸로, 너는 이 나무 이 열매 하나도 따먹지 말라 하는 것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보여주는 거울, 나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두 번에는 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절기 일곱 절기를 통해서 성경이 신약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주님 오시는 날을, 이게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고요. 제가 그 일곱 절기를 연구하고 배우면서 펄펄 뛰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의 절기로 안 하고 이 절기에 대해서 가르쳤더라면 성경을, 깨알 같은 성경을, 이해되지도 않는 성경을 성도들이 제대로 억지로 읽고 성경을 아무리 글씨로 써봐요. 그 말씀이 내게 와닿나, 내 의만 쌓이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깨닫고 써야죠. 그런데 그렇게 쓰는 걸로 나는 성경을 한 번 썼어요, 두 번 썼어요 해도 그 말씀이 그 사람과 믿음으로 화합하냐, 이것을 목사님들이 봐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얘기가 돼가지고 일곱 절기 속에는요, 마지막 주님의 재림까지, 초막절까지로 딱 끝나서 하나님의 계획과 종말까지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가 이 절기 속에 순서대로 다 있어요. 우리까지는 오순절까지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나머지는 나팔절, 주님의 재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있고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초막절의 절기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씌어진 그대로 지금 우리는 그대로 볼 수 있고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이거를 깨닫고 한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 주셨어요. 이스라엘 성전산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역하는 일에 내가 너를 지명해서 이름을 주었다 그러셨어요. 너무 놀란 이 간증들을 여러 목사님들한테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이 얘기를 또 우리 목사님들, 저는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여기저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도 많고 여기 계신 목사님들에게 나눠드릴 얘기들도 많아요. 내가 꼭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냥 뉴스로, 자료로 그냥 목사님들께 갖다 드릴 얘기들도 저에게 많이 있지만 오늘 시간이 이렇게 돼서 제가 이렇게 급하게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으로 통했고요. 일반적으로 삶의 속에서도 하나님은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어요. 바쁠 때 세탁소는 나가야 되고 문은 열어야 되고 그래서 새벽 기도는 가야 되고 그런데 내 개인 기도를 새벽 기도 때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 끝나고 찬송하고 나서 엎드리면 가게 문 열러 나갈 시간이야. 기도 제대로 합니까? 우리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 바쁜 시간에 기도하는데 짤막하게 기도해놓고 내 그 기도가 얼마나 내 마음에 드는지 손을 막 나를 쓰다듬으려고 성령님 손 대신에 은성아 너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잘했어 그러려고 이러려고 하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아버지 어제 하루가 아닌 오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생명이 아닌 오늘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사역에 저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소서. 아 얼마나 기도 좋아요. 그죠? 어때요? 그렇게 멋진 기도가 어딨어. 그래서 내 마음이 그 기도의 소리를 내기가 듣고 너무 좋아서 은성아 너 왜 이렇게 기도를 잘했어 이러려고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어제도 너와 동행했는데 너는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하더라.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새벽 기도도 나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새벽 기도 나온 다음에 세탁소에 밀린 일에 빨래에 뭐 바느질 밀린 거에 안 온 옷에 아시잖아 세탁소 해본 사람들 이거에 정신없이 있고 저녁에는 또 목사님 따라 신방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면 나는 기도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새벽 기도 가서 점 찍었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나와 1대1의 교제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듣고 내가 얘기하고 주님 그러니까 그 영어 저장 믿고 우리 이슬의 영어 번역 우리 목사님 저 윤 목사 사모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영어 찬송의 가사가 너무너무 좋은 게 많다고 한국 번역보다는. 근데 And he walks with me 그가 나와 함께 걷고 And he talks with me 나에게 얘기하고 And he tells me 나에게 말해주고 I am his own 나는 그의 것이라고 얘기해 준다고요.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내가 그분과 함께 나는 그 기쁨은 none other has ever known 아무도 알 사람이 없도다. 왜 찬송가에는 있는데 그거는 이단시 아니에요.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얘기하시고 나는 너는 내 거야 이런 사랑의 교제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우리는 새벽기도 했어 이걸로 끝나고 우리부터가 주님과의 개인적인 인티머시 릴레이션십 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부터가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들에게 이단 소리 들을까봐 이 성도들을 그와 같은 훈련을 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능력 있게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시는 날마다의 기쁨이 없지 않나. 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종결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종말을 얘기하셨어요. 종말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아 여기에서도 목사님께 해야 드릴 말씀 그동안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모르던 이런 모든 것들 요즘에 발견되어지는 게 요즘 신학이 성경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막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정통 신학 박사님들이 자기의 모든 거 내려놓고 인정하며 말씀의 깨우침 속에 얼마나 지금 왜냐하면 이게요 이제 인터넷 시대니까 자료들이 여기저기서 다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들만 배운 거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는 확확 성경이 이제 말세가 돼서 지금 대환란 시작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아브라함을 택하냐면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일곱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계속하여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어떻게 끝날 거라고 주 기도문에서도 얘기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 이루어져요? 땅에서도 이루어져.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거 끝난 다음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어느 거냐? 하나님의 약속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여러분 목사님들 보셨지만 알겠지만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저도 이것 때문에 울었어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택했다가 버리시고 어?
그럼 우리도 택했다가 버리실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요? 우리 부족한 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거 아시는데,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보혈로 다 우리 죄를 씻었다 하지만, 씻은 우리가 하나님 너희가 구원을 등하리 여기면 어찌하겠느냐,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는데, 그러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안 갈 거라 하면 나는 구원 받은 거예요? 이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서 참된 구원이 나에게 있다는 기쁨을 줄 수 있는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배우시고 난 다음에 400년의 암흑시대를 주시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봤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줬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진 거지. 이렇게 핑계하지 못하게 네 마음대로 살아봐의 기간도 400년 동안 주셨어요. 그런데 어때? 엉망이 됐지. 오죽하면 다크 에이지라 그래. 그러고 나서 때가 되면 인간이 깨달았어. 하나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잘할 줄 알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징계 선지자를 통해 징계받으면 잘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있는 대로 회개하고 돌아와요. 잘해요? 또 하죠? 하나님은 다 알아요. 인간은 자기가 잘할 줄 알아.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손들게 만들고 나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했을 때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주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다음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진리가 잠겨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내 백성, 약속한 내 백성이 백성을 세계로 다 흩어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이방으로 흐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의 때에 속해서 내 아버지께서 이끄는 사람이 됐고 예수 앞으로 왔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이제 찹니다.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는 다시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로, 정말 동물들이 나고 말도 못하게 산악지대가 평탄해지고 대로가 생기고 풀들이 나며 이런 일들을 볼 때 나 여호와의 일인 줄 알라. 지금 이스라엘이 테라비브 옛날의 그 사진과 오늘날의 사진을 비교해 보세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팽개쳐졌던 나라가 저와 같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군사력으로도 우리나라보다 더 앞서가는 나라가 된 이 모든 일들은요, 우리가 무심히 있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마지막 징조가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나는 이제로부터 종말을 얘기하시고 그것을 이뤄가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그때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며 성령이 우리에게 내재하시잖아요. 그 성령이 예수에 대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어떻게 목사님만 의지해서 살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의지하도록 가르쳐 주면 그 가르쳐 준 대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도록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와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를 또 기회 주시면 제가 목사님께 부어보도록 할 겸 하면서 제가 요즘에 느낀 거, 그 사모의 그 장례도 치르고 제가 다시 집회도 하고 LA 집회 또 뉴저지 집회하고 와가지고 지금 제가 들어가서 25일부터 4일 동안 자녀교육 세미나는 낮에는 오전에는 3번 저녁에는 부흥회를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일에 있으니까 목사님들 사모님들 기억나시면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낸 게 제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가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그래서 진정 옛날에 드린 감사하고 다르게 깨닫고 나는 감사로 제가 찬양을 이번 주일날, 지난주일 우리 교회에서 그제 우리 교회에서 제 말씀 순서여서 제가 말씀하면서 찬양을 부른 것을 제가 원래 아시는 거를 줄여서 2절로 해가지고 한 거 잠깐 음악 없이 제가 메시지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기도 응답하심 감사.
감사, 기도 거절도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기도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가난과 역경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헤쳐나온 풍랑도 감사, 슬픔 이별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